노래는 매운맛이에요. 아, 우린 자웅동체구나. 자웅동체. 어머! 오 마이 갓! 무려 3,800명이 아, 그러니까 전 실제로 좀 감정이 좀 많이 들지 않아요?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너 오늘 막신까지 있다면 힘들겠다.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 야, 매겼네, 매겼어. 진짜 너무 화가 나. 혜나 노래 먼저 완전 인정. 돈가스 투척, 돈가스 투척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돈가스를 투척할 수 있는지. 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본을 보는데 엘사 공주? 막. 이게 무슨, 어떤 애일까? 막. 그게 사실 드라마상으로 보면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이런 섬세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좀 약간 또. 충전을 해. 저런 거 몰랐을 거예요. 네, 몰랐어요. 티를 안 내니까. 우주 무릎에 앉았던. 맞아요, 맞아요. 안고. 말 무겁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안 무겁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거 안 앉았대. 그래서 너무 꿈꾸지 마 하는 거 보여주는데 좀 되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기 잘하는데. 잘 맞네. 혹시 다음 주에 식사를 한번 할까요? 아가머리 확 찢어버릴라. 어떡할 겁니다. 어우 좋아. 너무 많은 감정들이랑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수능 문제로 나오는 예상 꿈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생일선물은 너 다 엘사라고. 아, 가서 축구를 유학하고 그랬었는데. 축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경규씨. 해서 8080 해가지고 예빈 8080 가래가지고 예빈 8080 가래가지고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저는 예빈 사과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개과천선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용돈 많이 주고 이제 애들 뭐 파스타 사주고 돼지갈비 사주고 이제 그렇게 지낼 겁니다. 돼지갈비는 아니 그 혹시 다른 분께도 좀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파스타 먹어, 파스타. 아빠, 우리 파스타 먹자. 쉴거든, 나 돼지갈비 먹을 거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떡도 화이팅 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예스야, 고맙고. 아, 참 재밌으시네요. 네. 정규 씨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재밌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캐슬의 최고의 엄마.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염정아 씨, 유지아 씨. 야, 병규 씨는, 우리 뭐, 엄정아 씨를 뽑아. 아, 우리 뭐 찬희 씨도 예, 이태라 씨 뽑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해나가 우주랑 마주 우준의 가족이랑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우준의 부모님이 확실히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풀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태라 씨를 많이들 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저는 병규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드라마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면 좀 악역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그냥 옆에서 그렇게 똑똑하게 해주고 그런 거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할 때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원이는 윤세아 씨? 네. 왜요? 왜요? 염정아 선생님은 선배님은 일단 조금 잘못된 방법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이태란 선배님은 너무 너무 잔다르크처럼 내가 다 구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현실적이야. 사명감이 있죠. 그리고 진진이 선배님은 아드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대단하시다 해서. 아, 그래서 윤세아 씨. 동희 씨도 윤세아 씨. 아, 네. 그런 가부장적인 아빠에서 아들을 항상 구해주시잖아요. 많이. 에이, 아이들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죠. 아이들 처음이죠. 이런 엄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정. 네. 누구세요? 윤세아 씨 표정입니다. 네. 네. 그 작곡가 같으신데 제가 하는 작곡가 히트곡은 아직 없는데 제가 하는 작곡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합의를 마련해 놓고 노인을 위한 나라로. 우찬희 씨는 이태란 씨. 아 예.
당연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냐면 아까 어제 촬영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나간다. 최고의 어머니 뽑는 거 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뽑아라. 부탁을 받았군요. 예. 나를 뽑아라.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캐슬 내 최고의 아빠를. 최고의 아빠. 예. 거의 뭐 한 분으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자,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야! 최원이 형. 조지훈 씨. 아, 조지훈 씨도. 그래. 나오네요. 왔어. 자, 지원 씨. 혼자 조지훈 씨를. 네.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방금 바꿨어요, 저도 막.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같이 잘 놀아줄 것 같고, 굉장히 웃기시니까. 맞아. 우리 뭐, 병규 씨도 뭐, 네, 박사님, 뭐, 예. 그때가 참 아빠답고 멋있었어요. 언제? 뮤직 끌려갈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아니라잖아요 하는데, 아니라잖아요! 정말 발 각진 연기는. 네, 아니, 정말. 똑같지 않았습니까? 뭐, 네, 잘하셨어요. 아, 기분 나빠. 다른 분 다 괜찮아요. 조세호가 날 비아냥대는 거야? 아. 근래 봤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찬희 씨는, 예. 아, 저도 저희 아버지 선택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제 촬영장에서 뵀는데, 말씀드렸거든요. 네, 여기까지. 오더를 많이 받았네. 아, 최원정 씨가 이번에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예. 네. 자, 우리 여기 캐슬 아이들이 뽑은 좋은 아빠를 뽑으신 최원정 씨한테 전화 한번 저희가 한번 드려볼게요. 원영 씨는 얼마 전에 저희 또 해투 좀 출연하셨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제 전화를 잘 안 받았어. 우주야.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말인데. 끝났어, 종방윤이야. 원영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투게더예요. 예,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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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예, 조윤 씨, 조세호 씨, 전영국 씨, 유재호 선배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저기,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연기자 최원영입니다. 예, 아들이 전화를 했네요. 아, 진짜. 너무 잘 봤어요. 네. 조윤희 씨, 그때 우리 MC로 올 때 캐슬 찍다가 오셔가지고 또 녹화도 또 해주시고 진짜 의리남이거든요. 네. 해투 보셨죠? 봤죠. 예. 네. 뭐 기억에 남는 조윤희 씨의 활약을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없습니다. 아직. 네. 이미 나오셨을 때보다 네. 시청률이 훨씬 올랐잖아요, 드라마가. 이야. 아, 저 진짜 엄청 기다렸어요. 거기 나가가지고 괜히 제가 뭐 불시덩이에 들어가는 건가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맞아, 해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원영 씨가 지금 청렴한 의사로 나오는 게 좀 약간 청렴으로 끝날 리가 없다. 네.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안에 제가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뭔가가 있긴 한데. 네, 근데 진짜 무슨 스포일러가 아니었는데 저는 네. 그냥 뭐 우리가 드라마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막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네. 저 이모저 황수영이 분명히 뭐가 있다. 황수영이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직접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엄청난 그 스포들이 난무하더라고요. 감독님은 혹시 찍으시면서 왜 너 나가서 그런 얘기했냐고 얘기 안 하셨어요? 좀 피해 다녔어요, 제가. 오나라 씨와의 불륜설까지 돌았다고요? 어머. 이게 왜냐면 불구덩에 빠져든다고 얘기하신 것 때문에. 왜냐면 또 오나라 씨가 되게 약간 좀 네. 그렇죠, 멋있어 했잖아요. 영화하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 두 분이서 그렇게 좀 몰아가셨잖아요, 또. 누가요? 우리가 몰았잖아요. 뭐 이혼한 지 아니면. 그냥 그래. 보통의 그런 멋있는 남자로 남을 리가 없다 하시면서 굉장히 몰아가셨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는 최연영이면 꺾일 것이다. 아, 이게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캐슬의 아이돌 특집으로 해서 여기 그 우리 다들 나오셨는데 네. 네. 지금 그 최고의 아빠로 최원정 씨가 뽑혔어요. 아 정말요? 네. 거기 뭐 근데 정상적인 아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사실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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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감을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최고의 아빠가 되셨는데. 아 그 우리 이제 친구들이 뽑아준 건가요? 네네. 아 역시. 건강하게 자랐네요. 네. 좋은 안목이 있고 감사합니다. 네. 캐슬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가 있나요? 혹시 있어요? 역으로.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고요? 예예예. 예. 지금 제 아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별도로 하시고요. 네.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아니 예예. 예, 현이 씨 다 커서 네. 왔어. 다 커서 왔어. 아, 다 커서 왔다. 네. 약간 그 솔깃하긴 하네요. 예. 네. 누가 제일 탐이 나요? 아 근데 사실 진짜 다 탐이 나긴 해요 아이들이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 아들이. 아, 그렇습니다. 정말 모범 가정이다, 여기는. 반대로 그러면 네. 좀 이 아이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 하는 아이는 누굽니까? 네. 이 아이는 좀 부담스럽다요? 예서 네. 있니? 예서 있어. 예서야. 예서 있니? 예서. 왜요? 예서. 그나마 예서. 왜요? 네. 네,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진짜. 네. 상황에서도 일상에서도 화가 나면 혹시 부모님한테 저렇게 좀 이렇게 하려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혼자라니까.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원혁 씨? 아, 저 시민 형 씨가 떡국 끓여가지고요. 나이 한 살 먹고 있었습니다. 아, 설이니까 또. 아, 근데 또 설을 앞두고 또 이렇게 네. 시민 형 씨하고 또 네. 오붓한 네. 또 주말 오후를 보내고 계셨고. 실제로 좋은 아빠네요. 네. 거기는 그 긴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계신 분들이 알아서 편하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재밌게 즐기고 오시고 정말 활약이 기대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라 저는 뭐 믿습니다. 네. 아프신데 네.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조만간 한번 또 뵐게요. 꼭 나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떡국.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영 씨.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또 놀라웠던 게 다들 교복을 입고 있어서 저는 진짜 다 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원 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인이에요. 아, 전 몰랐어요. 네. 사실 혜윤 씨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맞아, 아니었어? 진짜. 아. 네, 저 24살 됐어요. 이제. 에? 진짜? 24살이면 대학교도 졸업한 거예요. 네, 이번에 졸업 2월에 해요. 와, 아니 혜윤 씨가 대학교 벌써 졸업을 하세요? 네네. 아니 보라 씨 기사는 많이 봐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혜윤 씨 몰랐어요. 혜윤 씨 몰랐네. 보라 씨도 학생력 많이 맡았었죠? 이 작품 말고도. 네, 저는 거의 한 10년째 교복을 입고 있어요. 거의 여고괴담 수준이에요. 보라 씨 그런데. 포화인은 4년 전인데. 야, 정글피 씨가 와. 죽음의 태양. 야, 다 교복 입고 있네, 진짜. 그 여고괴담 수준이에요, 진짜. 일부러 학생 역할만 오픈 오디션을 막 보시거나 그런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고 아무래도 동안 이미지도 강하다 보니까 학생 역할 하면 거의 무조건 다 가는 편인데 뭐 예전에는 언제 벗어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고민도 좀 하셨구나.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안 해봤던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받아들이고 그럼 학생 역할 오디션 또 들어오면 또 할 생각도 있고 네, 워낙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약간 그 맞아, 맞아. 본인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병기 씨가 이번 고등학생 연기를 위해서 수염 제모를 받았어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학생 역할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좀 나이 있는 목소리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아, 전 병규 씨도 그냥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목소리가 좀 혜윤이랑 동갑 24살이고. 근데 제가 수염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수염 그 왁싱을 한 12번을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어제,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밀지 않으면 심해져요. 근데 왜 수염 얘기하면서 저만 봐요? 근데 왜 수염 얘기하면서 저만 봐요? 여기는 레전드 진짜 레전드 하고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대박이게 시작. 네. 오전에 너가 시켰는데 지금 잔디가 잘하네요 진짜. 제가 딱 저래요. 저는 선택집 하면 오프닝이나 클로징 얼굴 나면연기를 듭니다. 근데 진짜 심해서 저는 그냥 워낙 안 뜨고 다니면서 수염이 진짜 얘가 많이 났어요. 덥수룩해서 다니거든요. 진짜 12번을 왁싱을 했다고 제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떼버리는 거. 근데 왁싱할 때 이게 처음 했는데 진짜 이거 인중을 떼는데 잠깐 그래.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잠깐 기절을 딱 했어요. 이게 MSG가 아니라 MSG 한 1, 2초 정도 이렇게 아니 그러면 샵 같은 거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수염 분장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없이 그냥 본인 저는 그냥 수염으로 솔직히 진짜 제 수염으로 해도 될 정도로 근데 제모하시면 그만큼 수염 안 나면 근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까지 수염이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전 제모를 했는데 왁싱보다 제모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 해보려고. 근데 이제 좀 억울한 게 저는 그렇게 아픔을 참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기준이 왜 수염만이야?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수염 자국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제가 왁싱을 한 게 그 정도거든요. 저는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거 꼭 제가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왁싱한지 몰랐어요. 노력했어요. 이 친구들은 또 수염 잘 안 나니까. 더 비교됐구나. 네. 근데 요즘 찬이도 수염 난다고 하더라고요. 20살 된 기념으로 살짝 나고 있어요. 네. 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잘 멋있게 나면 좋잖아요. 저도 그렇고 잘 안 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안 나요. 네. 나도 좀 얍삽하게 얍삽하게. 약간 얍삽하게. 살짝 이방 스타일로 나요. 요즘에 봤는데 약간 좀 보기 흉할 정도로 얍삽하게.
전영님. 아, 죄송합니다. 나가면 죄송합니다. 약간 간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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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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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촉하게 나와요. 네. 네. 아, 혜윤 씨 놀랬대요, 그 수염쌤. 아, 혜윤 씨 놀랐어요? 네, 첫 촬영이었는데, 방금 처음 본 날이었어요. 그 독서 토론 장면인데. 네, 그 독서 토론 장면이 하루 종일 찍어요. 정말. 그게 선생님들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되게, 동갑이라고 하니까 되게 풋풋하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촬영 끝날 때쯤 봤는데, 여기가. 남미가 차노. 진짜로. 역시 내 아들이야. 화래가지고 선배님들이 너 면도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혜윤이한테 네. 그 페이스톡을 자주 해요, 심심해서. 네. 제가 그때 한 2주인가 촬영이 없어서 집에서 안 나왔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이제 혜윤이한테 딱 전화가 오니까 얘가 경악을 막 하면서 뭐 올드보이의 최민식 선배가 군만두 사줘야 될 것 같다고. 영규 씨가 고충도 좀 많았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미성년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술 마실 때도 눈치가 좀 많이 보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저희가 지금 학생역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는 애주가예요, 솔직히. 아, 그래요?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데 눈치 보이겠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발언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나는 뭐 그냥 술 먹으실 수 있는 나이고 마실 수 있는 나이고 제가 어떤 도의적인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술에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먹고 있으면 얼굴도 빨개지고 그럴 때 팬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꼭 찍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진 찍어서 그분이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면 그 술집이잖아. 고등학생인데 왜 술 먹고 있냐고. 그니까 참 속상해요. 아, 이거 참 약간 그러실 수 있겠다. 모르겠네. 보라 씨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학생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민증을 들고 다녀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95년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저는 수염 기르면 민증 검사 안 해요. 보라 씨가 그 감독님과의 만남 자체가 운명이었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제 1차, 2차 오디션 다 끝나고 감독님과 이제 1대1 미팅 때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디션을 보기 전에 공항철도에서 지하철 같은 칸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도 유심히 보시면서 되게 특이했다고 그런 인상을 남고 있었는데 1, 2주 뒤에 오디션을 열었는데 제가 딱 걸어 들어왔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복동에 걸어 들어왔네. 혜윤 씨는 염정아 씨 아역으로도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오디션 볼 때 1차가 당일 대사였는데 그냥 현장에서 바로 네, 주는 거였는데 그때 엄마의 아역 분이 하시는 대사 있어요. 아, 있다, 있다. 그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맞아요. 여고 시절 그 장면을 오디션 대본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네, 오디션. 아, 갈머리 있었겠네? 네네,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아, 네. 네. 아니면 그냥 편하게 뭐, 다음 주 식사 한번 어떠세요? 그럼 아갈머리 확 찢어버려. 아, 그거 괜찮네. 쭉 던져줘요. 아, 네. 어, 혜윤 씨, 혹시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할까요?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고. 너무 찰떡이다. 어, 좋았어. 너무 찰떡이다. 대사가 딱 말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만들잖아. 대사가 찰떡이다. 분노를 유발하네. 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아까 대기실도 살짝 제가 방문했었는데 두 분이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극중에서는 사실 이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무장도 안 한다는데. 예. 어때요? 사이가 좀 좋은 편이에요? 어때요? 네. 그래요? 왜냐면 우리 드라마에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극 중에 이제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일부러 톡으로 좀 약간 거리를 두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우주 농구하는 거 보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우와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가 이런 대사였어요. 짝사랑 힘들다며?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힘들다며? 짝사랑. 너무 얄미웠어. 너무 얄미웠어. 근데 저한테 그때 뭐 갑자기 이제 슛 들어오기 직전에 너 오늘 막신까지 있다며? 힘들겠다.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야, 매겼네, 매겼어. 열받았어. 너 막신까지 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슛을 들어갔는데 그 아까 그 막신 그 얘기가 계속 너 오늘 막신까지 있다며?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진심이었구나. 아, 근데 얄밉게 왜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연기 좀 붙어달라고. 뭐 야구르라. 아, 야구르라고. 난 빨리 가는데. 야. 아, 그 씬 하고 집에 가는 거였었어요? 네. 그리고 전 실제로 막신까지 있었고. 아, 진짜.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두 분이서 혹시 역할을 바꿔서 연기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재미지겠네. 네. 서로의 대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예, 이거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아빠 말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줘. 넌 골칫거리래잖아. 내가 진짜 골치 아픈 게 뭔지 보여줄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뒤까지게 그런다고 내가 쩔 것 같아. 야, 어제 바로 몰입을 하네. 근데 예서는 예서 같고 해는 해는 같죠. 그렇게 되네요? 약간 그래요. 네. 그냥 바꿔도 예서는 예서 같고 해나는 해나 같고. 해나가 꾼 꿈의 한 장면 같아요. 바꿔본 거. 중요한 거는 네. 두 분 다 진짜 연기가 엄청나신 거 같아요. 바로 몰입. 바로 이 자리에서 몰입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아, 대단하시다. 네. 예서가 많이 좀 부러웠대요. 왜요? 그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되게 이제 점점씩 추워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은 등하교 시간에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저 혼자 이제 뚜벅이고 발이 너무 꽁꽁 언 상태에서 아파 죽겠는데 얘네는 이제 차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아 좋다. 아니 항상 사극도 그렇고 현대극도 그렇고 부잣집이나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머슴들이 서 추운 적 없었죠 거의 연기하면서. 맨날 저는 근데 추운 곳에서 있는 역 저도 차 업고 걸어 다니고 아 진짜 집신 신고 다니고 아 유리 씨도 좀 많네. 네 저도 부잣집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약간 좀 힘들지만 이겨내는 스타일이죠. 네, 네, 네. 지원 양도 예빈이랑 행복했어요? 네. 왜 소화기 쉬웠어요? 네. 그 역할? 완전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제일 좋았던 이유가 집이 커서. 아 우리 들어가는데 주방이 이만하고 엄청 커지. 네. 예선이 방 이만하고 제 방 이만하고 그리고 계단도 있고 3층까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막 테라스 같은 것도 있고 와. 꽃 같은 거 있고 너무 좋았어요. 집이 네. 진짜. 아,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예선이 방이 제 방의 두 배예요. 아, 열 받았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병규 씨도 좀 촬영할 때 편했다고 그래요? 저랑 근데 동희는 진짜 촬영을 편하게 한 게 웬만하면 다 세트장이었고 야외가 없었고 그리고 세트장 문 바로 앞에 대기실이 같이 있었어요 동희랑.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잘 수 있게끔 소파가 되게 길어요. 진짜 소파가 되게 길고 난방도 틀어놓으면은 동희가 맨날 덥다고 끌 정도로 그렇게 난방도 잘 되고 네, 안락한 곳에서 촬영했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는 드라마상에 방이 안 나와요. 아~ 저희 방이 없어요. 아, 스터디 두 사람 방이 없네, 진짜. 저희는 스터디룸이 방이에요. 아~ 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방으로 올라갈 때는 그 계단 옆에 숨어있고. 아, 맞아요. 아빠가 항상 2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 2층은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공부하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아. 듣고 보니 그래. 계단 댕강 다 된 데서 저희 둘이 이렇게 붙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거 낭떨어지거든요. 낭떨어진데 거기서 오케이 할 때까지 이렇게 떨고 있어요. 공부하러 가자. 근데 저는 엄마가 이제 항상 너 2층으로 올라가면 엄마가 따라오세요. 방 문을 열고 정말 그 앞까지 따라오셔서 아, 또 들어오셨구나. 항상. 저희는 그래서 진짜 안락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럼 창 씨는 뭐 부러웠던 사람 없어요? 저요? 저는 갑자기 그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고 싶어요. 본인의 네. 유튜브 방송이 안 됐죠. 제 리액션을 체크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네. 동희 씨는 창희 씨 집이 부러웠어요? 아, 네. 일단 저희 집 이 유독 되게 어두워요. 아 그래. 맞아요. 엄청 막 집안 분위기가 큰 분위기라면. 그래서 되게 이제 낮에 딱 들어갔다가 저녁에 끝날 때까지 세트장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날은 그냥 약간 빛을 못 본 느낌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메이킹 같은 거 찍으러 우주네를 갔었는데 막 화분하고 되게 막 공기가 다른 느낌. 약간 그래서. 찬이네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찬이네 집은 좀 환하죠. 이게 도시의 분위기가. 식물이 많고. 맞아요, 맞아요. 자, 혹시 그,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김쌤, 김주영쌤의 그, 예, 그 K. 네. 예. K의 아빠는 전현무다라는 의혹이. 한국에서 한 두 건 정도 올라왔어요. 예, 다들 모르실 텐데 처음 들어보시죠, 이 얘기는. 네. 네. 예. 몰랐죠. 네. 네. 왜 K의 아빠가 전현무신가에 대해서. 이게 실제 드라마예요? 예, 예, 시트콤, 시트콤. 이렇게 하시니까 네. 분위기가 좀 다르시네, 또. 우리 집 언니 너 죽였어. 진짜? 내가 널 지켜줄게. 연기가 진짜 반영이야. 정말 전형적인 옛날. 야, 전형.
씨는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면 여자들 이렇게 확 돌려 세울 때 네. 보통 남자 주인공도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입을 왜? 경박스럽게 아, 처음 해보니까 이거 신뢰가 될까 봐. 내 생각 우리 신분이 노출됐어. 네. 그렇죠. 이게 저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하버드생으로 나와요. 미국에 가서 이제 정보원으로 물론 나중에 정신병자로 밝혀지긴 하지만 하버드에 있다가 예전 연인이고 그래서 제가 K 아빠예요. 네. 진짜 5년 전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예. 진짜 발 중에 발연기네. 발 각질 연기라는 예. 진짜 야 이런 발연기를 아. 저 연기자랑 김서영 씨가 NG를 엄청 내는 게 제 얼굴만 보면서 계속 푹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 하셔도 전현무 씨 얼굴을 보면 사실 집중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래서 저희가 K의 아빠는 전현무 씨다. 네. 또 다른 의혹이 하나가 더 또 있습니까? 우리의 안방만인 조윤희 씨가 네. 조 선생님이 될 뻔했다라는 의혹인데요. 그 뭐예요? 네. 김주영 선생에게 면접을 본 적이 있다고요? 면접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너무 깐깐하게 보셔가지고. 우리가 정보력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방희숙 씨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맞는지만 좀 확인해줘요. 12년도? 와 6년 전. 아버님 효조동에서 20평 남지 빵집 하시고 어머니 전업주부. 대출이 반이네. 김주영 선생님이 그 코디 생활하기 바로 직전이시구나. 네. 경조사를 살벌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랑 헤어진 직후예요. 네.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네. 저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안칼졌는데 네. 윤희 씨 저때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여워. 저 헤어스타일 되게 유행했었어요. 네. 맞아요. 파트너도 참 중요한 게 혜윤 씨 덕에 또 연기몰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열받게 하니까. 일단은 많이 친해져서 몰입을 하기가 더 쉬웠었고 연기를 하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애가 너무 뭐지 얄미웠던 적이 있는데 복도에서 제가 음료수를 건네면서 마실래? 하고 나왔는데 얘가 이걸 치고 입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하는 표정이 있었는데 그 장면 때 좀 되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좀 되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좀 되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얘 연기 잘하는구나. 혜윤 씨가 이번 드라마로 별명을 얻었죠? 그렇죠. 아, 네. 잘 맞네.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네, 맞아요. 저 장면. 그 우주하고 이제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귀엽다. 제가 원래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게 이 역할이 좀 너무 밉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서울 의대 너무 막 목매단애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설정했던 게 엄마 앞에서는 한없이 막 애교 많고 엄청 귀여운 딸인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싸납게 나오는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저 때 딱 저 별명을 얻고 나서부터 갑자기 좀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로 한순간에 되면서 이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댓글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더? 네 맞아요. 저 때부터 좋아졌는데 제가 우려가 됐던 부분이 귀엽게 봐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막 댓글 보다 그런 글을 봤어요. 해나한테 밀린다. 너무 마냥 귀엽기만 하다. 좀 이렇게 귀엽게 있어야 된다? 네네. 좀 그게 내가 연기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터닝포인트를 줘야겠다 해서 해나 죽은 이후부터 제가 안 하고 나와요. 머리띠를. 네. 덜 귀여워 보이려고? 네네. 그리고 리본도 뺀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리본을 해나 죽고 나서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각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캐릭터가 입체적이어서 좋았던 거 같아. 아, 맞아요. 막 이렇게 귀엽기도 하다가 나쁜 애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동정, 맞아요. 연민의 정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씩 어린 10대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서 우리 상투는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직까지 네. 그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준비된 거 있으면 깔끔하게 하는데. 이거 되게 좋네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사실 차민혁 교수님 역할이라고 해서 네. 멋있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네. 근데 분양실에 이 가발이 있길래 네. 근데 분양실에 이 가발이 있길래 네. 혹시 저게 내 건가? 혹시 저게 내 건가? 어김없이 제 거였습니다. 화곡이다. 화곡이다. 지원 양도 최근에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별명이 생겼어요? 아빠가 해나 언니 장례식장 안 가고 딸인 것도 모르셨잖아요. 예. 그래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사람이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있어. 아빠가 사람이야? 예빈아 해나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 해나 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김은혜? 거기에서 아빠가 술이 확 깨면서 김은혜! 이러셔요. 근데 거기에서 숙취해서는 808 해가지고 예빈 808이다. 예빈 808이다. 예빈 808이다. 술이 확 깨지. 예빈 808. 야, 별
사람 참 잘 듣는다. 둘이 확 깨져. 어떤 분이 주셨는지. 예, 예빈808은 정말. 그 아. 노래가 어떻게 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빈808. 아, 이거 참 정말. 아, 우리 각자의 별명이 있는데, 동희 씨는 그 엘사 서준. 아, 너무 동희 왕자라는 별명이 있죠? 좋았어요, 여기 이제 그 대사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봐요, 엄마. 예, 요거 때문에 조금 그, 예. 아, 네. 처음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예. 되게 한숨이 나오긴 했었어요, 보자마자. 감독님이 서준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해 주셨을 때 되게 순수해야 된다고, 하얀 도화지 같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단순히 착한 거랑 순수한 건 다르잖아요. 아, 또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막 해야 되지 하다 대본을 보는데 엘사 공주? 이게 무슨 뭐? 엘사 공주? 이게 무슨 어떤 애일까? 힘들었겠다. 네, 그래도 그 장면이 이제 엄마랑 또 기준이가 잘 같이 해서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슬랜드는 좀 오리지널 버전 좀 마저 보여주죠. 그 눈 내릴 때 하신 거죠? 네. 아, 네, 이게 서준이 이 눈빛이 좀 되게 중요해요. 예. 네. 엄마 연기 해줄게요. 네. 죽인다. 완전 딴 세상이네.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요, 엄마.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야, 엄마. 누가 엄마? 나 마법을 부렸나 봐. 죄송한데 명동 좀 갖다 주세요. 명동 좀 갖다 주세요. 파베르 바르뎀. 파베르 바르뎀 아니에요? 파베르 바르뎀. 파베르 바르뎀 아니에요? 누군가 얼굴에 마법을 부렸나 봐. 여기가 점점 시꺼매지는데. 네. 네. 집에서 좀 놀린다. 저는 보면서 너무 그냥 순수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거지만. 아, 근데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평소에 또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놀려줘. 막 이번에 생일, 이번 생일 선물은 너 다 엘사라고. 이번 생일 선물은 너 다 엘사라고. 되게 많이. 제일 많이 놀리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눈이 내리는 날 자기야 엘사 공주가 마법을 부렸나 봐. 어때요? 별로예요? 번호 삭제. 번호 삭제. 번호 삭제예요? 그럼 이 외로 고민하는군요. 저희 동근이 오빠가 멋있죠. 멋있어요? 걱정하고만 우리 기준 씨 대사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어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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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야? 뭐 그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이 대사로 별명을 얻었다. 무슨 별명 얻으셨어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를 얘기했다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 밑에 3대 철학자 해가지고 차기준 지구는 둥근데 왜 피라미드야 그래가지고. 3대 철학자의 이름을 모르겠어. 아, 영광이네. 네, 그래서, 아, 언제 이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 보겠냐. 그, 네, 그런 별명을 얻었죠. 3대 철학자라는. 아니, 그, 사실 병규 씨가 좀 굉장히 좀 의외로 츤데레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서를 위해서 대본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오르막길에서 예서, 이제 막 예서한테 장난치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드라마상으로 보면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높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게 언덕이 굉장히 경사가 높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서를 그냥 스쳐가듯 지나가는 걸로만 하기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혹시 그건 좀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소리로 그냥 놀래키고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감독님도 그게 덜 폭력적이고 좋을 것 같다고. 이야, 아, 이런 것도 좀 약간 이런 배려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좀 약간 또 순대르는. 네. 저런 거 몰랐을 거예요. 네, 제가 이거 티를 안 내니까. 아까 그 왜 인기가 있는지 그 왜요? 여사들 제일 싫어하는. 왜요? 여사들 제일 싫어하는. 왜요? 뭔가 이렇게 말하고 생색내는. 오늘에서 얘기하는 거 뭐. 아, 이건 뭐 참 병규 씨가 생색을 많이 내요. 맞아요, 생색 많이 내요. 몰래 막 표를 가방 속에 넣었다. 예서가 우주랑 처음 마주치는 장면. 이거. 예. 맞아요. 맞아. 그 노래에서 우주 무릎에 앉았던. 맞아요. 앉고 그죠? 예서가 화를 내고 갑자기 예. 또. 괜찮아? 됐거든?
그땐 근데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주랑 정말 안 친하고 존댓말 할 때였는데 근데 제일 민망했던 게 카메라 감독님이 계속 앉아있어달라고 카메라 세팅해야 되니까 그래. 앉아있어달라고 하는데 앉아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어제 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만하니까 얘 무릎에 앉아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저희가 앉아가지고 다 끝났는데 막 앉을 수도 없고 이게 맞아요. 서로 그래서 불편해서 어떻게 무게를 다 실을 수도 없고 밥만 실어야 되나 서로 너무 불편하겠다. 투명 의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아요. 벌칙이었네, 벌칙. 그래서 저 무겁죠? 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무겁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무겁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거 안 앉았대. 근데 이게 두쪽 다리에 다 앉았으면 오래 앉아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쪽 다리에만 앉아있었어요. 그러고서 카메라 세팅 때문에 한 30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는 당연히 티를 안 냈죠. 누나가 또 어색해 할까 봐. 그래서 전혀 안 무겁다고 했는데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 갈 때 누나한테 안녕 가 하고서 쩔뚝쩔뚝 쩔뚝쩔뚝 매기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잘 몰랐었던 뒷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찬희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전환이 생겨가지고. 네. 부모님도 그 장면 보고 우셨다고요? 근데 그 전날에 어머니 아버지 숙소에 오셨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요. 근데 제가 뭔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날 촬영에 조금 감정이 이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라고 막 했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엄마 아빠가 전화 와서 울었다고. 뭐 연기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감정이입이 부모님 입장에서 확 되시죠. 근데 뿌듯했겠다. 연기 그만큼 잘했다는 거. 네, 그렇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울었다는 게 좀 속상이. 부모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토크 잘 못하는 모습 보시면 그래서 해투라에 안 보신다고. 해투를 이제 많이 못 보시죠. 네. 네. 제가 저조한 모습을 보시면은 차마 어머니 아버지도 좀. 지금 뭐 조토크니까, 올해는 조토크 하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잘할 수 있는데 캐릭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점 때문에 누명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시그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시그널에 찬희 씨가 나왔어요? 네. 시그널 되게 좋아하는데? 나 완전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억울하게 죽은 형 역할로. 네. 아, 그게 찬희 씨예요? 네. 이재훈 선배님의 형 역할로 오셨을 때. 맞아. 아니, 그게 찬희 씨인지 모르고 나 그냥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했었는데. 감옥을 연타로 갔네. 네, 지금 2연타로. 2연타로 감옥 가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찬희 누명 평행 이론, 뭐, 누명 전문 배우 이런 게 별명을 좀 얼었는데. TV에 나오는 저를 보면은 제가 봐도 살짝 울리고 싶긴 해요. 그걸 꼬집어주고 싶고. 시그널을 할 때 좀 배운 걸 이번에 좀 잘 써먹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조진웅 선배님하고 같이 겹치는 씬이었어요. 네. 그때도 저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맞아. 그때 조진웅 선배님께서 팔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팔을 놓고 절대 놓지 마라. 내가 놀라고 할 테니까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절대 안 놨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마음으로 연기를 하라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연기를 하라고.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스카이캐슬에서 조사받을 때도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잡아요. 저 아니라고 할 때 살짝 노트북을 잡아서 정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잘 써먹었네. 잘 써먹었네. 조진웅 씨가 원포인트 됐어요. 네. 보라 씨는 실제 캐릭터로 빙의해서 뭐 행동을 한 적도 있어요. 뭐예요, 이게요? 진짜 무서웠겠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혜나한테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혜나가 실제 김보라한테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흔히 말해서 길 가다가 도를 아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흑화되고 나서 다음 날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럼 해드릴까요? 도를 아세요? 한번 해드릴게요. 도를 좀 아세요? 혹시 사람한테 피 된다는 걸 본인이 생각해본 적이 없냐고. 저 손으로 눈빛 봤어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할 말 다 하고 집에 갔는데 가면서도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한 게 남한테 피해를 준 건지 모르는 야, 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분도 도활동 하시면서 현규 씨도 요즘 뭐 기준으로 비인가 돼서 자꾸 화를 낸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보다 자꾸 어른이 얘기하면 자꾸 비꼬아서 듣게 돼요. 자꾸 이제 아빠가 얘기할 때마다 그거에 반박하고 막 이제 그거에 막 화를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반발심이 생겨요. 자꾸 뭐해 그럼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좀 다시 착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때 그 몰입했을 때 좀 예를 들면 이제 딱 왔고 야 병규야 그거 저기 가가지고 그 리모컨 좀 가지고 와. 그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야 뭐해 안 갖고 오고. 네.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진짜 기분 나빠. 아니, 아빠가 하려고 했다고. 아니, 진짜. 한도환. 아니, 지금 다들 이렇게 좀 여기 역할이 몰입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나왔다는데 혜윤 씨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예서가 된 적은 없는데 예서가 김혜윤이 된 적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혜나가 몰래 저희 집에서 노트북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한 테이크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너무 낯선 거예요. 예서가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가 처음이니까 가족이 다 웃고 있으니까 제가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빈이가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상자를 여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와 예빈아 너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빈이 리허설 중이니까 뭐야, 갑자기 친한 척이야. 저한테요? 그때 갑자기 연기하다가, 아, 맞다. 예서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끝나고 감독님한테 가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지원이도 애드리브로 얘기했어요. 네, 애드리브로.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이런 게. 그래, 맞다. 아니, 언니가 어제까지마다, 야, 이러다가,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봐도 바로 애드립이 나오는구나. 그 자체를 살렸어도 못하고. 오, 갑자기 친하게 각이다, 진짜. 동희씨도 서준이로 빙의한 적이 있다면서요? 막 새해가 돼가지고,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 아빠랑 엄마가 다 계셨어요. 형, 이제 다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막 곡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고, 전 그 촬영장이 너무 좋거든요. 정도 너무 많이 들었고 갑자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촬영이라는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 상황이 되게 복인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갑자기 다 정적이 되면서 거의 엘사급의 화면이 한번 그랬나 봐요. 현장에서 이 상황이 되게 복인 것 같아요. 엘사가 살아. 괜찮은 것 같아. 순수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구나. 네. 근데 그게 진심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드라마에서 왜 유희랑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우주랑 보라 씨랑 있었는데 너 나 좋아하잖아. 그 뽀뽀씬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보라 씨가 찬희 씨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왜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현장에 가거나 방송을 보거나 하면 김보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해나로 많이 시선을 둬요. 근데 이제 얘한테 뽀뽀를 하고 나는데 너무 그냥 미안한 거예요. 이제 우주의 원래 마음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단순히 라이벌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안 찍던 셀카도 찍어서 야 아, 그러니까 실제 극중 배역인데도 미안해서. 네, 이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예서가 보는 걸 보고. 그렇지, 그래서 뽀뽀를 했어. 뽀뽀하잖아요. 네, 네. 지금도 잠깐 목소리, 본인 목소리 나왔는데 좀 평소에도 목소리가 좀 걸걸하시네요. 네. 야, 하트. 야, 이제 됐냐? 야, 하트.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좀. 그래서 보라 누나가 멋있다. 예, 네. 네, 뭐 되게 쿨하고. 되게, 야. 뭐 셀카 찍을 때도 하트를 이렇게 하더니 제가 안 하더니 야 하트 해 이러고 퍽하고 때리고 퍽하고 때리고 카메라 의식 되게 많이 하시고 어느 날에 메이킹을 찍는데 누나가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 분이 평소에는 야 실제로 무슨 친구야? 보라 씨 이거 뭡니까? 어떤 게 보라 씨? 보라 씨 해나예요, 보라예요. 근육이 없다면 해나가 보라예요, 보라가 해나예요. 제가 카메라가 되게 부끄러워서. 아 배우가 카메라가 부끄러워. 진짜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촬영 잘하고 이제 카메라가 부끄럽다니 무슨 소리예요? 뭐 어디 커피숍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친해지면 되게 달라지는 스타일. 아, 네 맞아요. 완전 그죠. 맞아요.
친구들이 따로 붙인 별명 없어. 왜냐면 그 친구들이 붙인 별명을 보면 그렇죠. 약간 그 사람을 좀 때로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 때가 좀 있는데 보라 씨는 혹시 어떤? 보라이도 있고. 보라이 있구나. 또라이 보라이? 네. 그래. 이런 보라이. 아 도라이 플러스 보라이. 아니 보라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 아, 그냥 안 나오지. 야 이러면은 평소 나오는데. 혜윤 씨는 뭐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 없어요? 저요? 저는 원래 없었는데 마멜이 좀 치고 올라오는. 마멜이 치고 올라오는. 지원 씨는 혹시 별명? 예빈 808. 예빈 808. 우리 동희 씨는? 아 평소에요? 네 친구들이 부르는. 옛날부터 희동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아 희동. 아 종리에 나오는? 네 거꾸로 하면 희동이라고. 아 종리. 아, 희동이도 참 어울리죠. 경규 씨는 없어요? 저는 별명은 따로 없고. 이성규 씨 한 번만 해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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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오래 남아요. 안녕하세요 오래 남아요. 찬희 씨 혹시 별명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늘보. 주토피아 주토피아.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제가 말투가 살짝 느려요. 진짜 그러네. 외할머니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셨어가지고. 아니 말투가 이렇게 좀 차곤차곤하고 좀 천천히 해. 그래요? 약간 이런 거 많이 쓰고. 이렇게 충청도에서 올라온 찬희 씨가 뽀뽀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 무리한 연결이죠. 네. 충청도 쪽에서 여기서 여기서 뽀뽀를 연결해요? 충청도랑. 야 이거를 해야죠. 아니 아무리 연결 전문가라도 네. 여기서 뽀뽀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좋겠어요. 충청도 분들이 뭐 기분 좋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느긋한 성격에 네. 이번 뽀뽀가 조금 약간 당황스럽다고. 김양기 씨랑 뽀뽀를 언제 또 이렇게 김양기 씨하고? 2013년에 이제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서 첫 씬이었어요. 향기를 처음 만났는데 그날 바로 키스. 아 진짜? 첫 촬영 자체가? 네, 뽀뽀 씬을 찍었어야 돼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뽀뽀 씬을 찍고 나면 더 편해지나요, 관계가? 아니요, 좀 더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더 편해졌던 게 뭐잖아요. 그게 불편해져요. 아, 몰라서. 아, 모르는 사이 뽀뽀 씬은 그런. 불편하지. 아, 편해지고 키스 매니아 동안 얘기를 잘 못했어요. 아 진짜? 아니 이게 또 찬희 씨가 약간 좀 성격이 이렇게 약간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보라 씨는 어때요? 그렇게 좀 이렇게 뽀뽀 씬을 찍고 나면 좀 약간 어색해지나요?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니까? 네네. 정말 웃음이 있는 확실하네. 예. 예. 아니 사실 그 명장면도 굉장히 많지만 보면서 좀 이렇게 왜 저러지? 막 진짜 답답한 순간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실제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좀 생각.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재밌겠다. 예. 예. 혜윤 씨는 내가 예선하면 절대 안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하지? 뭐 혹시? 저는 예서 제가 진짜 예서라면 코디를 안 붙였을 것 같아요. 괜히 코디를 붙여서 뭔가 일이 더 벌어지는 느낌? 그래서 아니, 코디의 비밀을 알기 전에도 안 붙여요? 코디의 네. 비밀을 알고 나서 싫어진 게 아니고? 왜냐면 중학교도 수석 입학해서 이제 고등학교 신학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네. 굳이 뭐 네, 네. 공부 원래 잘하던 애여서 굳이 맞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친구인데 동희 씨는 실제로 코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코디를? 있어요? 아 이거를 사실 혜윤 누나랑 그때 카페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봤었어요. 딱 정장을 입고 남자 한 분이 딱 노트북을 피고 부모님과 한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막 성적에 관한 그리고 이 학생은 이렇게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둘이 되게 이게 진짜 있구나. 실제로 있구나. 네, 둘이 진짜 놀랬어요. 그 아, 이게 실제로 입시 코디네이터가 유망 직업인 게 맞아요. 대학별로 전형이 너무 다양해져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코디네이팅을 받아야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대가 돼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네. 대학 입학의 방법이 진짜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분들 네. 그 중에서 그 수업료가 얼마인가요? 이게 좀 너무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됐죠? 뭐 아는 분 있어요? 관계자? 아니 제가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직업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정도 보수는 말도 안 되고 뭐 집 한 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토크 코디를 한번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만 믿으라면서 네. 네. 믿고 따라갈게요. 네. 두 명 들어왔네요. 남창희 조세호. 네.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도 돼요. 좋아요. 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따라갈게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잘 찔려. 유인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 보라 씨도 좀 해나가 좀 답답했던 순간이라고요. 왜 아빠한테 바로
말을 안 했어요. 아, 오히려. 아, 맞아. 거기 고구마를 샀다. 저는 진짜 집에까지 가기 과정이 정말 독했잖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빠한테 얘기를 그냥 병원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집에 뭐하러 가? 아, 불편해. 아, 집에 들어가서 다 풍비박산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복수하려고? 네, 그러기는 한데. 아, 근데. 한번 이제 해나가 아빠를 찾아가는 신이 있긴 있어요, 병원에. 만일 해나였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그냥 했을 것 같다는 생각. 얘기를 했으면 한 두 달은 더 했을까. 아, 계속 지금 전현무 씨는 네. 좀, 아, 이거 한 5회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면 두 달 더 뽑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반응이면 사실. 네. 지연 양도 실제 뭐 예빈이었다면 아,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6부에서 가출 신이었어요. 가출, 네. 네, 근데 답답했던 건 예빈이가 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수임 선배님한테 잡혀서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네. 왜 한 번에 착 안 나갔을까? 아, 그냥 차라리 거기를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정문 앞에서 잡히잖아. 버스 타고 나.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태란 그게... 씨를 좀 믿어서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때 좀 좋아가지고. 네. 나 같으면 가출만 봤을 때는 나갔을 거예요. 가출이라는 목적을 봤을 때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뛰어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서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된다. 근데 실제 지원이는 가출은 못하고 소심한 복수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는 아니고 그냥 보면서 상상을 항상. 해봤는데 그 마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마틸다라는 주인공이 부모님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일단 상상만 해봤거든요. 뭐예요? 그 부모님은 조금 뚜가 넘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라서 어떻게 했나? 예를 들면 신발에다가 본드를 발라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름에는 에어컨 코트를 뽑아놓는다든지 아주 소심한 거 그 나 홀로 집에 스타일 네. 아동들이네 아동들 본드를 바를 때 We all like 다음 주 여기서 다음 주 넘어가는 거 역시 조은 씨는 좋아요 약간 나 홀로 집에 스타일이에요 찬희 씨는 어때요? 좋아요 지금. 자기야 어때요는 자기야. 우리가 떠나자. 유재석 씨 어때요? 그냥 어때요?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유재석 씨 어때요 지금? 뭐 어때요? 엄마 진짜. 찬희 씨는 어때요? 부지랑 말투부터가 다르다고요? 아 예. 아 저는.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찬희 씨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보면서 되게 비슷한 아, 지금 뭐 많이 안 달라요, 찬희 씨는. 아, 그래요? 네. 우주가 살짝 톤이 살짝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높여져 있다면은 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항상 좀 처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주하고 찬희로 한번 나눠서 해 줘 볼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우주. 아, 약간 톤 차이가 있구나. 톤이 조금 다르구나. 대기실에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는 딱 안녕하세요 했는데, 우주가 인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아, 그때 우주가 한 거예요. 아, 그때는? 아, 그때는 우주예요? 아, 그때는 우주였어요? 야, 이걸로 시청자 피가 만들어도. 지금은 이제 찬이야. 그럼 지금 문제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문제 찬인지. 우주가 찬일까? 뭐, 저희가 맞춰봐요. 아,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우주!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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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찬이! 우주! 찬이! 찬이! 우주였어. 오! 어렵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던져버리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 저는 신조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우주는 신조어를 잘 쓰더라고요. 우주 예를 들면 뭘 썼지? 뭐 해나 너 레알 멋져 완전 인정. 아 돈가스 투척인가 뭐 그거. 네, 네. 돈가스 투척이란 말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돈가스를 투척할 수 있어요? 저만 던지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네. 고등학교 이제 가짜로 파셨는데. 네. 네. 이거 아니 근데 저도 신조어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해가 됐던 게. 그 우주가 옛날에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덮고 티를 안 내려고 좀 밝게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했다면 나는 그런 신조어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 대사로는 뭐 레알 인정. 예. 너에게 뭐 돈가스 투척이었는데 예. 이제 요거를 이제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찬이 같으면 옛날 너 진짜 멋지다. 이거 하나 더 먹어. 약간 밋밋한데 밋밋한데 대사로는. 해나 노래 멋져 완전 인정 돈가스 투척 어색해 어색하게 좋아 되게 좋아요 예 병규 씨는 실제였다면 아버지에게 찍소리도 못한 그래라고 드라마 볼 때는 굉장히 네 그냥 제가 찾는데 겁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뭐 친구랑도 그렇고 아빠랑도 그렇고 이렇게 말로 싸우거나 논리 싸움으로 하면 이제 견딜만한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되게 분에 차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든다. 오. 그럼 제가 사과를 해요. 바로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 평화주의자구나. 아니 이제 저는 그냥 제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아. 못 싸우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때리는 것도 싫고 맞는 것도 싫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제 때릴 거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때릴 거면 미안해. 안 때릴 거면 내가 좀 더 얘기할게. 그래 맞아요. 거야? 정확히 그거예요. 때릴 거야. 오케이 미안해. 그런데도 막 응원을 못 참고 막 따라와. 따라와. 아 그리고 그 제가 선을 잘 타요 딱. 아 느낌을 아는구나. 딱 그 직전에 이 사람이 호흡이 좀 가파진다 그럼 미안해. 우리 사이가 이렇게 폭력으로 번지는 게 원치 않냐. 되게 못 싸우나 봐. 되게 못 싸우나 봐. 근데 아 뭐. 아니 그 상황을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거죠. 그런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1분 1초가 아까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막 이제 체벌도 해주셨고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잘못하시면 회초리 막 그랬거든요. 근데 때릴 거 같을 때 제가 딱 죄송하다고 그래요. 병규 네가 오늘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공부 안 한 게 제 자식 덜고 와봐 이 자식! 죄송해요! 재밌었어요 제가 자식 덜고 와봐 이 자식! 죄송해요! 재밌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바로 끝나는데? 이렇게 해요 바로 스타디움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친구하고도 싸움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여자친구가 화내게 하면? 뭐든지 다 받아줘요? 저는 포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잘못하는 분야를 포기해버려요. 회피하는 거? 그걸 포기한다고? 네. 그게 빠른 것 같아요, 포기가. 여자친구 한번 좀 나와볼래요? 여자친구 누구 좀 하나 좀 나와봐야 되는데? 자, 오늘 자기가 좀 해봐요. 자. 할머니. 아니, 내가 내 간으로 마시겠다는데 왜 오빠가 챙겼는데? 내가 마시겠다잖아. 내가 뭐 술 먹고 실수해서 뭐 했어? 그래, 그럼 마셔. 포기하는 거? 마시라. 그래, 그럼 마셔. 헤어져, 그럼. 헤어져. 헤어져. 못 헤어져. 나 이렇게 했네, 야, 그래요?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예서 한번 해줘요. 예서 한번 해줘요. 예서. 그러니까. 예서로요? 혜윤 씨가 아니라 예서로 해줘, 예서로. 사귀는 거야, 지금. 야, 그래서 예서가 서울대 의대 합격하고 이제 나이 지금 생겼네. 오케이, 오케이. 야, 친구랑 마셨는데 그걸 갖고 이제 화를 좀 내는 거예요. 혜윤 씨한테. 네, 예서한테. 아, 술 마신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럼 왜 화가 난 건데? 화 안 났어. 그럼 지금 이 태도는 뭐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어이가. 아니 나는 그냥 친구랑 마신 거라니까? 알았어, 친구랑 계속 마셔 그래. 그래 이게 옹졸한데. 이게 옹졸한데. 아니 너무 열받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너무 열받는데. 에너지 소비를 많이 안 해요. 싸우질 않아요. 너무 같아요. 그러니까 옹졸한 소리. 도라지 어때요? 재수없지 않아? 만약에 아이씨. 그럼 잠깐만 예서 씨하고 싸워봤는데 우리 해나 씨하고 한번 해나랑 사귀었다 해나 씨하고 어제 뭐 했어? 그럼 너 알아서 뭐 하고 그래 미안하다 그치? 와 너가 알아서 눈빛이 너무 선해 너무 강력해 엄청 세네 남자친구 어제 뭐 했냐는데 한마디인데 뭔 얘기를 못하겠네 하여튼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네. 아니 근데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축구도 포기했다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아 진짜? 유빈 씨가 축구를 했구나 네, 뉴질랜드 가서 축구 유학하고 그랬었는데 심판 안 볼 때는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주력을 키웠어요 이 사람이 달려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아, 좋다. 축구할 때. 그래서 전 몸싸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줘요, 공. 어머. 축구를 안 하게 생겼어요. 축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병규 씨. 네. 아, 이게 토크 후반에 자꾸 병규 씨한테 우리가 많은 걸 여쭤보게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승부욕 같은 건 어때요? 아, 승부욕을 어렸을 때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해탈했어요. 네. 감독님이 해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축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감독님이. 아, 근데 뭐, 비싸움 하기 싫은 거야. 물리적 충돌은 싫어요. 물리적 충돌은 싫어요. 그냥 말로 논쟁은 좋아요. 네. 나중에 그럼 액션 연기는 어때요? 아, 액션 할만해요. 무조건 연기했어요. 액션 할만하다 느낀 게. 네. 이게 주먹 한 번 하면은 세 명씩 날아가는데 그 카타르시스 감독님이 아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나중에 여자친구랑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여자친구를 헤아리려고 해.
아, 해하려고 한다고요? 네, 막 이렇게 아, 그럴 때는 근데 시비를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 좋네. 아, 어? 아, 네, 좋죠. 한번 가야 돼. 저도 그렇고 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명한 걸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싸움이 현명한 거. 그 병규 씨는 누나 세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던데 실제였다면 편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같아요. 드라마에서 엄청 편 들잖아요. 네.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좀 나쁘게 나와가지고 세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게 아버지가 그냥 일반 부모인 상황에서 세리의 행동이 그랬다면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버드를 1년 동안 네, 다녔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리고 사실 6만 2천 달러가 차민혁 선배 우리 집안 정도 사니까 감당이 가능한 거지. 그치. 6만 2천 달러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세리가 그거 할 때 그냥 연기는 그렇게 했는데 야 너는 진짜 나빴다. 병규였으면은 실제 상황이면 누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안 싸우죠. 그것도 안 써요? 네. 굉장히 비겁한데. 그냥 포기해요, 포기해요. 아, 제껴버렸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보면 또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 1년 동안 있는 뭔가 체류비라든가 학비. 말도 안 되죠. 여기 막,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 이렇게 돈 해주신 네. 건데. 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봤는데. 네. 이분들도 또 뭐 지우고 싶은 여러 가지 기억사가 좀 있을 거예요. 병규 씨가 뭐 지우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파이팅! 쏘지 마! 조심하자! 이러고 하면 수출료 받는 거야? 이제서 벗어 아무것도 못하지. 당연하죠. 저기 꽃상여 보이시죠? 끝날 때 그거 타고 집에 가면 돼요. 너희들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 저희가 이렇게 사람... 내가 물속에서 이게 터져버려. 다 물고 있잖아. 근데 누가... 누가 봐도 물고 있어! 불 좀 쬐. 나 여기 관심 없어요. 지금 너무 소중한 게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이분들도 또 뭐 지우고 싶은 여러 가지 기억사가 좀 있을 거예요. 병규 씨가 뭐 지우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네. 그 걸캅스라는 영화 찍었을 때 네. 전석호 형이랑 한성천이랑 그 배우 형님들이 나와요. 아, 네. 제가 그 팀 같은 팀이거든요, 강력계.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막역한 사이처럼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마지막 촬영 끝나고 그 마지막 촬영장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스태프들이 저희를 보고 야 자웅동체네 자웅동체야 그런 거예요. 그 일심동체를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웅동체네 자웅동체 하니까 말을 잘못한 거구나. 네. 저보다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린 자웅동체구나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웅동체 어머! 오마이갓!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이슈가 언제 됐냐면 네. 스카이캐슬 하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저게 올려졌나 봐요. 스카이캐슬 하기 전에 한 350명 네. 정도였는데 방송 되고 나서 저 사진이 막 떠다니 자웅동체란 말에 무려 3,800명이 지금 댓글에 자웅동체 안수 한 몸을 뜻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보고 바로 지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그 세 분이 잘 어울린다 똘똘 뭉친다 이런 의미였고 똘똘 뭉쳤네 자웅동체야 자웅동체였는데 그 저기 자세히 보시면 맥주를 들고 있어서 그때 그 말이 더 그 각인이 됐던 걸 수도 있어요. 아니 평소에도 SNS로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핸드폰 중독이 의심될 정도라고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그 일상생활 불가요. 거의 한 3알을 24시간 중에 한 3알 정도로 핸드폰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시간 들여서 해주고 싶은 게 옛날부터 그렇게 막 메시지 보내주시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감사하지. 네,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 답장을 해줘요. 네. 팬카페 사람 수 많아질 때마다 뭔 생각 들어요?
이건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인스타 자주 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태그 많이 하고 싶은데 알람 많이 뜨니까 조금만 할게요. 많이 해, 다 봐. 진짜 친절하다. 야, 아유, 멋있던지 잘생기던지 하나만 해주세요. 제 심장이 아파요 했더니 하나만 하면 나 안 불구잖아. 예. 이걸 본인 말투로 좀 해주세요. 아 원래는 저렇게 막 잘 못하는데. 하지만 해줘요 하나. 한번 윤희 씨가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니 멋있던지 잘생기던지 하나만 해주세요. 제 심장 아파요. 하나만 하면 나 안 볼구잖아. 다음 것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거, 자. 스카이캐슬에서 오빠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나만 봐, 제발. 작가들 좋아하는데, 저 이거. 뭐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네, 팬분들의 니즈를. 그래서 그 팬분들이 팬카페도 제가 되게 자주 들어가는데, 팬카페 그 순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팬카페 배우 순위 1등을 했더라고요. 그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팬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되게 좋아하세요. 한규 씨가 개그맨 김수영 씨에 이어서 팬카페에서 직접 개입하는 연예인이라고요? 네. 아, 뭘 또 팬카페가 여러 개라 혹시 다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해서 글 남겨보세요. 진짜 엄청나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소통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공식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죠. 평균 아니요. 지금 아니요? 다 모였어요. 모였어요.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 모였어요. 이 글 때문에 모인 겁니까? 네. 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몇 년 정도 조회수? 지금 원래 초반에 지금 혜은 씨가 조회수에 빵 터졌어요. 저 조회수 22회. 아니가 저 저기에 그 저 때는 맞아. 5월 21일이네요. 안 했을 때요. 스카이캐슬 안 하고 그냥 영화 촬영하고 있었을 텐데. 야, 그래도 저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팬클럽의 가장 큰 운영진들이세요. 저분들이 이제는 다 승진하셨구나. 저분들 지금 뭐 사장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어서 어디 나갈 때 이제 뭐 팬클럽의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절차나 이런 거 만드셨어요. 저도 사실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저도 팬카페가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있어요. 있어서 거기서 소통하는데 어느 순간 세율이 하나 올라왔는데 정말 이런 거 부탁드리기 좀 애매한데 너무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하는 방법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지금도 보내주세요. 다른 분은 이제 잘못 알고 들어왔는데 탈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이 그래도 있다 보면 매력을 알게 돼. 탈퇴를 하세요. 거기 제 팬카페가 너무. 왜냐면 탈퇴하려면 자동 입력 문자도 입력을 해야 되고. 너무 탈퇴하고 싶은데. 밖에 누가 없어요? 들어올 때 만들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나가야 되는 거 싶은데 저희도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매력이 빠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차라리 발상의 전화를 드리고. 네. 혜윤 씨도 캐스팅 욕심에 거짓말 한 적 있다고. 무슨 거짓말을? 아 제가 그 OCN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김상중 선생님 딸 역할로 했었어요. 그 피아노 치는 근데 그게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피아노 때문에 유학 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너무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붙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붙었는데 감독님이 베토벤의 비창이라는 엄청 어려운 그 곡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도 못 쳐요 피아노? 아예 악보를 못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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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의 밤을 새면서 근데 또 제 악보를 못 보니까 친구가 치는 걸 보고 저는 쳐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외워야 되는구나. 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워서 했었어요. 근데 했어요? 네네. 야! 그럼 이제 비창을 칠 줄 알아요? 아, 잘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해.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사실 얘기만 들어도 병규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걸 좀 알 수 있는데 넘치는 의욕 때문에 낭패를 좀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수중실에서? 제가 사실 뉴질랜드에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심해요. 사우나 같은 데도 잘 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저 제가 돈꽃이라는 드라마 오디션 볼 때 그 역할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혁 선배님 아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감독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너 다른 건 다 괜찮고 액션 해봤지? 그래서 네 액션 잘할 수 있다고 그랬대. 수중 촬영 해봤지 그랬는데 거기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래 그럼 같이 하자고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이제 뭐 물에 잠깐 잠수했다 일어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물에 이렇게 깊이 7m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얕은 물에서 촬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살을 하고
그냥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를 구해줘야 되는 그런 그런 구다리가 있어서 이제 촬영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씬이 네 그런 장면이 아, 구다리 오랜만에 보네요. 어 전문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좀 되게 올드하네요. 예, 예 구다리 그런 씬이 있어서 예. 사실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근데 물 들어가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진짜 이게 유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컷 하시면 옆에서 이제 와서 이걸 물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컷 하게 눈 뜨고 연기하다가 컷을 하면 눈을 감게 돼요. 너무 눈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입에 막 뭘 물려주시는데 막 그래서 숨 쉬고 싶으니까 막 뭘 물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막 물는 거예요. 호흡기를 물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물고 호흡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물 위로 올라갔죠. 원래는 호흡기 물고 있다가 또 다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가락을 물고 하니까 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호흡기 차고 막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감독님. 아, 나 병규 씨 너무 웃기네. 아, 이게 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재밌는 분이네요. 아. 네. 야, 지금 뭐 물 트라우마 있는 분이. 네. 그래도 촬영 안전하게 잘하고. 네. 잘 됐네요. 찬희 씨는 과거에 아이돌 닮은 걸로 조금 활동을 하셨대요? 2010년에 이제 진짜 미녀를 찾아라 뭐 대전태민 역할로 아 대전태민이로? 아 진짜? 제야? 야 안녕 나는 대전에서 아 진짜 그러네 아 이뻐 아 진짜 저 태민 씨 인사드립니다 닮았네 닮았네 똑같이 굉장히 스트롭네요. 저게 여장을 해야 되는 거였죠? 예, 저 여장 한 거예요. 아, 저게요? 아, 근데 남자 목소리를 냈어요. 몰라, 그냥? 몰라. 예, 그냥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잔지 남자지 헷갈리게 하는 거. 네, 아~ 바로 탈락했어요. 태민 씨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탈락. 아, 그랬구나. 아~ 자, 이제 이 꿈 아이돌이 이제 진짜 SF9이 됐어요. 진짜 아이돌이 됐는데 한번 춤 혹시 네 한번. 그 정도로 친한 사이 나니 돈까스 하나 투척 내가 어떤데? 아무리 봐도 흑역사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흑역사는 아니잖아요 뭐 지우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사실 신조어를 제가 못 써가지고 네. 좀 많이 놀림을 당했었어요 어떤? 제가 봐도 너무 바보 같아서 비굴한 담 짜리 비가지면 다른 감기 걸려 비주얼 담당이죠? 비주얼 담당 참신하다 참신하다 아, 짜리 나도 이거 알아 무사하게 답이 이럴 줄이야 엄마 근데 진짜 원본진이 뭐야? 엄격 고남 진지 아니 여기서 제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요즘이랑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트렌디함이랑 전혀 근데 얘기 또 오답이 더 참신해요 네. 아 그래요? 엄마 근데 진짜는 정말 소름이 근데 지원이 형은 다 알아요 이거? 아니요 몰라요 지원이 형은?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근데 이런 거를 어른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도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재세경이 제일 많이 알아요 제일 많이 알아 제일 많이 알아 아니 이거 전혀 모르네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확인 차 되겠다고 혹시 찬희 씨가 지우고 싶은 손가락 연기가 뭐예요 이게? 제가 그 여왕의 교실에서 손가락 총 모양을 만들어서 약간 자살을 하겠다는 약간 그런 아, 손가락 총으로? 네. 자 볼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한 부분 아니에요 아 근데 제발 이거 안 틀어주시면 안 돼요 몇살 때? 손가락도 엄청 크네. 마음이 안 들어. 향기가 힘들었겠다. 야. 이런 때. 이거 좀. 야 이거 뭐야? 아유. 아 제발.
오. 아,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심하냐 표정이네요. 예전에 이거 코너로 짰던 분이 있었거든요, 개그맨 중에. 네. 가만 있어! 근데, 어? 가만 있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막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야 혼잣말 하신 거예요? 자기야, 독백을 하고 있어. 독백을 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하네. 이거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병규 씨도 지우고 싶은 총연기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또? 제가 학교에서 공연할 때인데 네. 저희는 화약총을 썼거든요. 그 총 방아쇠에 그 화약 넣어가지고 하는. 네. 근데 땀도 많이 났고 눈물도 막 다 돼 있었고 무아지경인 상태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화약이 다 젖은 거예요. 화약이 젖어서 이제 총을 쏨과 동시에 암전되고 그런 느낌을 이제 조명 다 맞춰놓고 총을 딱 쏘았는데 날까 이렇게 날려. 어머. 근데 조명도 안 꺼져. 아, 그렇다. 그 순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입으로 그냥 탕 하고 쓰러졌거든요. 탕 하고 쓰러졌거든요. 괜찮은데? 소리 좋은데? 그런가요? 괜찮았어요. 괜찮잖아요. 채취 있었어요. 그럼 이건 채취 있잖아요. 그런 흑역사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야 총도 성대모사. 이건 애드립이지. 네. 예. 기본적으로 성대모사에 굉장히 잘하네. 좀 능력이 잘하네. 참 좋았어. 탕 하고 끝났습니다. 동희 씨도 혼잣말 때문에 흑역사를 탄생시켰다고요? 예, 오해를 자주 받아요. 혼잣말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이제 막 한참 막 핫도그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친구랑 공원 벤치했는데 어린애가 핫도그 두 개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데 제가 와, 저 한 입만 먹고 싶다 이랬는데 아기가 저를 딱 보고 저를 엄청 무섭게 쳐다보면서. 저 무서워했어요. 100% 저 무서워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야 애기야 진짜 괜찮아 했는데 뒤에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애한테 뭐 하신 거냐고.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애가? 지금 그냥 혼자 저 한 입 먹고 싶다 했는데 애기가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봐가지고 와서 겁먹고 이거 준 거 같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드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그걸 또 제가 먹었어요. 핫도그 맛이 어땠어요? 뭐 어떻게 먹어요? 그걸 또 그냥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에 이지영 씨가 그 화장품 때문에 흑역사 있었잖아요. 파우더 때문에. 보라 씨도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네, 고등학생 때인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그게 막 플래시 터지면서 좀 어떻게 나왔는데 뭐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그분도 좀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크서클도 가리려고 한. 근데 저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막 웃기다 했는데 되게 주변에서 속상해 하시고. 그 이시영 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시영 씨에 비하면. 요즘에 이제 필카에 빠졌대요, 보라 씨가. 필리 카메라에.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가지고 아직까지 외할머니랑 친한데 가끔 할머니랑 이제 서울 나들이 하거나 할 때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찍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다가 필름 카메라를. 보라 씨가 또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남이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남이 찍어준대 근데. 진짜 그 손녀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할머니가 드라마 다 챙겨보셨겠네요. 네, 다 챙겨. 뭐라세요, 우리 손녀? 마냥 되게 좋아하시고. 네, 마냥 좋아하시고. 마냥 좋아하시고. 저건데 이제 왜 이렇게 앞에서 찍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릇이 커 보이지? 저게 배가 많이 고팠나 보죠. 연어인가 백연어인가 모르겠어요. 저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야? 그냥 앞에 분이 찍어주셨어요. 오늘도? 예. 경규? 네, 뭐해? 경규? 네, 뭐해? 이게 이제 여행 프로그램으로 촬영 왔어요. 앞에 계신 교녀. 지원이도 뭐 혹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원 씨가 좀 뭐 조금 이건 별로다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9살 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찬희 선배님이 조금 살짝 가족 영화다 보니까 살짝 악역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친구들이 막아요, 저랑. 서울말로 안 돼요, 이거 나아요 하고 강아지를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사투리로 그걸 해버린 거예요.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것만 크게 들려가지고 아~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데 본인은 자꾸 이제 거기에 거기만 되면은 막 크게 들려요. 대사가 원래 돼서 뭐였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것도 아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요 이건 나이요 이랬어요. 안 돼요 이건 나이요 이랬어요. 안 돼요 이건 나이요. 귀엽네. 맞아요. 아 뭔지 알겠네. 너무 귀엽다. 나는 안 돼요 이거 나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당시에 100만 원은 확실히 주시는 거죠? 너네 집은 얼마짜린데? 말을 세로 절대 못 가. 아, 아니, 싫어요. 그럼 나요. 나. 야. 말을 세로 절대 못 가. 아니, 아, 싫어요. 그럼 나. 싫어요. 그럼 나. 야. 아, 너무 웃긴다. 안 돼요. 나요. 귀여워, 귀여워. 사투리 살짝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귀여운데? 뭐 이게? 어,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뭐 아빠가 사람이가 뭐 이런 것도 원래 있던데. 안 돼. 오늘 안 되는 게 오늘 대박 오늘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기본적으로 다들 저랑 대화가 잘 안 돼요. 가발에 뭐가 있나 보다. 예. 왜 혼자만 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영화에 최민수 씨도 함께 출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이게 선배님 나오신 영화도 보시고 해서 조금 무섭게 대하시는데 저는 그때 처음 뵌 거잖아요. 어려가지고 영화도 못 보고 그래서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선배님을 딱 뵀거든요. 근데요. 그랬더니 너무 성격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감독님께서 지원아 선배님한테 이런 말 좀 전해주겠니? 오히려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고 너무 아,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지원 씨는 네. 재밌었어요. 아, 마지막 흑역사네요. 네 마지막 네. 흑역사인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찬희 씨의 흑역사를 제보해 주셨다고요. 그래요? 시청자분이 네. 저만 너무 많이 아니 좀 병규 씨가 많은 줄 알았더니 찬희 씨가 되게 많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썼던 시를 보내주셨는데 와. 이걸 이제 직접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혜미 누나. 혜미 누나가 왔다. 혜미 누나는 카페를 관리해 주는 누나다. 누나와 뭘 할까 생각했다. 빙고게임을 했다. 내가 2대1로 이겼다. 시간은 계속 갔다. 잠시 후 자는 시간이 왔다. 생각한 걸 했다. 그건 바로 끝말잇기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난해하신 것 같아요. 야 거의 이상 시인의 시만큼이나 네. 네. 이거는 수능 문제로 나와도 예상 못합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예상 못 풀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예상으로 들을까? 야 이거 뭐 너무 많은 감정들이랑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말이에? 네, 이 시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혜미 누나가 참 좋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혜미 누나 주제가 뭐 시단의 흐름에 대한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본연적인 감정 심리를 잘 담은 오? 결국은 나는 끝말잇기 덕후란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혜미 누나는 누굽니까 이 누나가? 아, 그 저 옛날에 저를 사진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셨던 그때 당시엔 고등학생 누나였어요. 아, 조숙단의 혜미 누나가. 지금 제 팬클럽 관리도 옛날에 뭐 해주셨어요. 아, 지금도 해요, 혜미 누나가? 옛날에 해주셨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응원도 해주시고. 오, 좋네. 네, 막 문자도 하고. 아, 혜미 누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하시고. 끝말잇기 하시고. 네, 끝말잇기도 가끔씩 하시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중인가요? 야, 이게 참 또 혜미 누나가 이렇게 또 찬희 씨 어렸을 때부터 팬클럽을 만들어주시고 관리도 또 해주시고. 진짜 고마운 분이네. 고마운 누나네요, 네. 고마운 누나.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에 담은 거 아니에요, 시를? 그죠, 그 많은 감정들을 담았죠. 그래요, 우리가 찬희 씨의 제보받은 흑역사까지 다들 앞으로 꽃길만, 연기 꽃길만 걸으시라고 네. 저희가 지워드릴까요? 지워드려야죠. 네. 뭐예요? 제방에 영상 끝나려고 김밥 사왔어, 김밥. 자, 나는 어디 갔어? 이게 뭐지? 그랬어. 아, 없었어.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내가 잠깐 까먹고 네. 있었어요. 근데 저 진심으로 머리 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길러주세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예, 아, 이게 참 정말. 흑역사를 좀 지워드려야죠. 네? 네. 네. 자.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지? 이거 잃어버리시면 아쉽네요. 어머지는데 이거를.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커피 쏟아지세요, 커피. 아 그래요? 빨대로. 아니 없어.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아니 갑자기 나 이거 뭐하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말. 누구 하시죠? 시위 하세요. 아 지금 미안해. 유리 씨가 제일 싫어하는
레비오사. 자, 오늘 그 캐슬라 아이들 특집 함께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드라마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너무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보라 씨도 좀 계획이 어떠신지. 저는 앞으로 그냥 해보지 못했던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작품을 만나기 위해 이제 준비 과정을 계속 열심히 더 저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거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랑 연기 잘 병행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잘 사는 것만큼 좋은 계획이었어요. 진짜. 아, 지원 씨, 저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까 그 영화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저는 일단 너무 행복했고, 예. 네 분의 MC 정말 예. 하고 싶었고, 2월 달에 저희 SF9이 또 컴백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리 네. 섹시 컨셉? 약간 더리 섹시 컨셉. 발음이 되게. 네. 더리 섹시 하시네. 네. 더리 섹시 컨셉으로 이제 컴백을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작품과 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걸캅스라는 영화랑. 야, 오늘 한 20분 얘기하는 거야. 걸캅스라는 영화. 네. 우상이라는 영화 촬영했고요. 그 녀석 사이코메트리라는 드라마랑 아스탈 연대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봐주세요. 저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분, 본인이 그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또 모든 것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또 여러분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믿고 오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